이번 시간엔 밀크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는 너무 간단해서 따로 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설 우유 1리터고요. 생크림, 프레쉬 생크림만 됩니다. 동물성이요. 휘핑크림이나 식물성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유. 불을 켤게요. 처음엔 좀 온도가 높아도 괜찮습니다. 설탕 넣어줄게요. 당연히 흰 설탕만 쓰셔야 되고요. 자일리톨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하얀 설탕은 몸에 다 좋지 않습니다. 잼은 맛을 위해 먹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일리톨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흰 설탕 쓰세요. 설탕은 충분히 잘 녹아줘야 돼요. 주걱으로, 이렇게 일자로 된 주걱으로 슬슬 저어주면서 반드시 다 녹여주셔야 돼요. 녹이지 않고 불 위에 그대로 두잖아요? 채반에 걸러서 나중에 해도 알갱이 같은 캐러멜이 막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씩 저어주면서 김이 가장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조금 열심히 저어주세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불에 올린 지 3분에서 4분 정도 지났고요. 저는 쉴틈 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잘 저어주었습니다. 보시면 설탕 알갱이가 아까하고는 틀리게 없죠. 이제 아주 가끔씩 저어주시면 돼요. 계속 저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옆에다 주걱을 내려놓으시고요. 가장자리가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 끓기 직전까지 지켜보시는데요. 절대 딴거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시간 걸린다고 해서 너무 한눈 파시면 정말 큰 낭패 보십니다. 제말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 두시면 확 넘칠 수 있어요. 냄비는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3분의 2 이상 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넘치려고 하죠? 불을 중약불로 떨어뜨리세요. 가라앉죠? 가끔씩 이렇게 저어 주시고, 이 상태로 20, 30%의 수분을 날려줍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졸여 주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저어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졸면서 갑자기 타이밍을 우리가 놓쳐서 부르르 끓어넘치면 아주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 정도 졸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20% 정도의 수분이 날아가면 바닐라 빈을 준비해 주세요. 바닐라 엑기스나 그런 거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오리지널 바닐라 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미가 정말 다르거든요. 바닐라빈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두 개 정도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풍미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두고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맛있는 잼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졸이시면 지금 당장 불을 끄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바닐라빈을 긁어주신 후에 껍질까지 넣고 나서 조금 더 뭉근하게 졸여줄 거예요. 이렇게 잘 긁어주시고 살짝 담가두세요. 풀어지게. 이렇게 3등분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풀어진 것 같으면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종이율 뚜껑이 없으시면 그냥 하나 사시면 되시거든요. 종이율이 가장 인체에 무해하니까 이렇게 밀착시켜주듯이 해주세요. 이렇게 밀착시켜주시고요. 그대로 식혀서 실온. 아주 덥거나 습한 날에는 실온에다 두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선선한 시즌엔 그대로 실온에 식혀서 하루 정도 숙성 후에 졸여주시면 되고요. 만일 습한 날, 여름 같은 때는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식은 다음에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고요.
뚜껑 덮고 혹은 랩핑을 바깥에 한 후에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해 주신 후에 그 다음날 실온에 1시간 정도 꺼내 놓았다가 불 위에서 졸여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하루 지난 거 볼까요? 이제 하루 지난 거예요. 하룻밤 숙성을 해야 잼 농도를 맞추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풍미가 훨씬 더 진해집니다. 물론 하룻밤 숙성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졸이셔도 되지만요. 숙성 하루라도 한 것과 안 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꼭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제 말이 아마 맞다고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루 놓으면 여기에 보면 바닐라 시드랑 다 둘러붙어 있잖아요. 저는 불을 지금 세게 틀어둘 거예요. 강한 불에 이게 끓어오르기 바로 직전까지 데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에 이것들이 녹아서 어느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훑는 방법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불을 일단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드 살짝 따뜻할 때 이렇게 긁어주시면 쉽게 나와요. 그리고 요건 아까하고는 다르게 많이 떨어졌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손으로 살짝 훑어주시고 아니면 실리콘 주걱으로 살짝 훑어주시면 되세요. 바닥과 옆에 있는 것들 혹시 놓지 않도록 잘 저어주신 후에 불은 중불 정도에 두시고요. 눌어붙거나 혹은 넘치지 않도록 가끔씩 저어주면서 이제 잼 농도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몇 분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 세기나 냄비 사정, 그러니까 냄비 밑바닥의 뭐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잼 농도를 그냥 맞춰주셔야 돼요. 눈치껏 이렇게 한 중불 정도에 육안으로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주걱으로 젓는 걸 그만둘게요. 이 정도 뽀글거리는 정도로 계속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잔거품이 한번 바르르 끓어 넘치기 직전까지 부풀 때가 있어요. 그럼 불을 끄고 그대로 소독한 유리병에 담으시면 돼요. 그게 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도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농도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실 거예요. 이런 거품이 한번 가득 정말 끓어 넘치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면 완성이 된 거예요. 잼 농도를 이렇게 판에 흘려놓고 조금 차갑게 굳었을 때 이렇게 흘려보시면 돼요. 그 농도를 맞춰주는 건데요. 보관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되직하게 졸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형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부풀어 온 거 보이셨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에 소독한 유리병에 하나씩 담아서 보관을 할 거고요. 요런 유리병, 잼 유리병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수된 깔때기, 국자 모두 소독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줄게요. 배합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센 불에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약간 더 진해져도 그건 상관없지만 너무 센 불에다 오래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중약불 정도에 뭉근하게 졸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200ml 병에 담아서 한 6, 7개 정도 분량이 나와요. 6개는 넘고요. 7개에서 7개 반까지도 괜찮아요. 농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에 맞춰서 하면 되고 아까 거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뚜껑을 덮고 거꾸로 뒤집어서 차갑게 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달 정도 보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이렇게. 이번 시간엔 밀크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밀크잼 안에 이렇게 검은 알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시죠? 바닐라빈 시드가 들어간 거고요. 안에 껍질 긴 건 그냥 버리시면 되세요. 여기다 넣는 건 풍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서 포장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 껍질 여기다 넣기 싫으시면 그 껍질은 설탕, 흰 설탕 안에 박아두시면 바닐라 설탕, 풍미가 도는 바닐라 풍미가 도는 바닐라 설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잼은 선물하기도 좋고 판매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얼그레이 잼이나 말차 잼 같은 건 이거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본인들이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스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아시죠? 구독하기와 좋아요와 공유하기 늘 감사합니다.